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역설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졌을 때 충격도 가장 크기 때문이죠. 비록 잠시였지만 고대 근동지방 일대에 제국을 형성한 다윗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결점이라고는 없어 보였던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윗 인생의 절정기에 있었던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다윗이 선의로 보낸 사절단을 암몬족이 첩자로 의심하면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싸움이 길게 지속되는 동안 다윗은 두 가지 중대한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간음과 살인입니다. 끝없이 올라가던 다윗이 추락하는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우기가 끝나고 추수를 하는 건기가 오면 전쟁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윗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다윗은 안전한 요새 안에만 머물러 있고 자신을 대신할 그 누군가를 내보냅니다. 유난히 이 대목에서 누군가를 보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 보면 유혹이란 것은 처음부터 극적인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실현되는 상황이니 어쩌면 다윗은 이제 자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함이 은연중에 생겨났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모두가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던 중에도 다윗은 평온하게 산성에서 머물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멀리 민가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당시 다윗의 궁전은 예루살렘 곳곳이 훤히 내다보이는 시온산 언덕에 위치했는데요. 왕궁의 옥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추락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흑심이 생긴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가 누군지 알아내게 했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당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서도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다윗은 급히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 집으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다윗 자신으로 인해 임신한 사실을 덮으려던 계획이었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이 베푸는 온갖 향응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인 군인으로서의 도리라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예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홀로 남겨두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숨은 죄도 보시는 주님께서 당연히 이것을 그냥 넘길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당신의 대리자였던 임금이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예언자 나탄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추궁하셨는데요. 이에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 어떤 대꾸도 변명도 없는 깔끔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시편 51편을 보면 당시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대중가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다계 캐나다인인 레너드 코헨의 할렐루야입니다. 원래 할렐루야는 미사 전례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부르는 기쁨의 찬양이지만 이 노래는 타락한 영웅 다윗이 부르는 비탄의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시고 그가 직접적으로 받는 벌은 면해주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대신 세 가지 보속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째, 다윗의 집안에 끊임없는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다윗의 아내들이 똑같은 능욕을 당할 것이다. 셋째, 바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보속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이 저지른 일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일단락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바세바는 성경에서 비로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후에 바세바에게서 네 명의 아들을 더 낳는데요.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의 후계자가 될 솔로몬입니다. 자, 이쯤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다윗이 치르게 될 나머지 보석은 복잡했던 다윗의 족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윗에게는 헤브론 땅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죠. 모두 6명인데요. 여기에는 첫째 아들인 암논과 셋째 압살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또 있습니다. 모두 13명인데요. 이 가운데는 솔로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실 부인들이 낳은 이 19명을 제외하고도 소실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가운데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아니 당연히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차기 임금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리더의 자질 가운데 카리스마를 중시하는 전통이 아직 남아있었고 특히 왕위를 세습하는 시스템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왕궁에서는 자식들 간의 극심한 경쟁과 암투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죠. 하지만 관대했던 다윗은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그랬기 때문에 당시 왕궁에서 벌어지던 특히 자식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아람족인 그 수르의 공주 마아카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데요. 압살롬 외에도 타마르라는 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다른 오빠이자 장자였던 암논이 이복누이 타마르를 흠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타마르는 처녀였고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의 허락 없이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암논은 더더욱 애만 태우던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타마르를 향한 암논의 이런 욕망을 눈치챈 사촌 여호나답이 타마르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암논에게 귀뜸해줍니다. 여호나답의 이러한 행동은 아마도 당시 왕자 서열 1위였던 암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천륜도 저버렸던 당시 다윗 가문의 어두웠던 면모를 보여줍니다. 암논은 사촌 여호나답이 알려준 대로 거짓으로 아픈 척 행세하며 타마르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 강제로 타마르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런 다음 곧바로 타마르를 차갑게 버리는데요. 이것은 타마르를 향한 암논의 마음은 그나마 사랑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단순한 육체적인 욕망이었다는 것을 뜻하겠죠. 하지만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것은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도 그저 화만 냈을 뿐 장자 암논에게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타마르와 친오빠 압살롬은 이런 다윗의 무심한 태도 때문에 아마도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자 결국 압살롬은 암논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계획합니다. 양털 깎는 축제를 기회로 삼아서 왕궁의 모든 왕자들을 자신의 목초지로 초대합니다. 물론 이것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겠죠. 흥이 한껏 달아오른 잔치상에서 드디어 암논이 술에 취하자 압살롬은 지금껏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논의 살해를 지시했고 자신은 곧바로 외가인 그수르 왕국으로 도망갑니다. 자식들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다윗은 특히 자신의 맏이었던 암논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뒤로부터는 오히려 도망친 압살롬을 애타게 그리워하기 시작하지요. 오죽하면 이를 보다 못한 요압 장군이 중간에 개입해서 3년째 망명 중이던 압살롬을 설득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을까요? 하지만 압살롬은 그 후로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용서를 받은 것도 받지 못한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압살롬의 하소연으로 아버지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압살롬이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자 간의 화해와 용서라기보다는 마치 전쟁의 승리자와 패배자 간에 이루어진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화해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봉합된 것이었고 그래서 여전히 서로 간의 앙금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압살롬이 반란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압노는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서도 자신에게는 모질게 대하는 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압살롬은 무려 4년에 걸쳐 거사를 준비하는데요. 우선 곳곳에서 커져가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파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모든 권력이 왕궁으로 집중되는 데 대한 각 지역의 불만들이 있었고요. 형제지간처럼 서로 평등했던 과거에 비해 왕족과 귀족들이 과도하게 누리는 특권적인 지위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왕궁 내의 세력들, 다시 말해 왕자들이나 신하들 간의 권력 암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이런 불평들을 들어주는 척하며 그들의 환심을 샀고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둡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임금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 때문에 당시 헤브론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뜻하겠죠. 다윗처럼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스스로 임금이 된 압살롬은 미리 준비된 병력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특히 다윗의 핵심 참모였던 아히토펠마저 주군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에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황급하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다윗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늘로 빛이 솟던 다윗의 인생이 한순간에 고꾸라진 순간이었습니다.